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이번에는 여름 하면 떠오르는 꽃은 뭔가요? 저는 수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국의 느낌을 담아서 컬러 코렉팅 발색이랑요, 사용 방법, 팁도 안에 같이 넣어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영상 보러 갈게요. 시작합니다. 자, 먼저 피부를 간단하게 코렉터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저는 원래 코렉터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니스프리 썸머 컬러 코렉팅 키트 3가지고요. 라벤더, 녹색, 핑크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색깔별로 알맞게 코렉터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핑크 컬러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피부를 화사하게 표현할 때 쓰기에 좋아요. 다크서클 부분에 사용하면 좋아요. 저는 팔자주름 위치도 살짝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컬러 코렉팅 발라주고 물먹인 다이소 똥퍼프로 가볍게 두드려줄게요. 자, 연보라색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저는 녹색 컬러보다는 연보라색을 조금 더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 연보라색이 피부톤을 전체적으로 살짝 밝혀줄 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피부의 칙칙한 부분을 가볍게 밝혀줄게요. 자, 입가 주위가 피부에서 은근히 칙칙한 부위인데요. 이 입술 주위를 가볍게 밝혀주면서 콧망울 쪽도 가볍게 밝혀줄게요. 다음에 저는 이마 윗부분 컬러 코렉팅으로 이렇게 밝혀줄게요. 컬러 코렉팅의 장점은 뭔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 있죠? 우리 보통은 파운데이션 컬러는 딱 정해져 있는 그 살구빛 컬러 하나만 피부에 전체적으로 바르잖아요. 파운데이션 색상은 하나인데 피부는 색상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피부에 맞지 않는 부분이나 피부가 조금 울긋불긋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를 컬러 코렉팅으로 얇게 잡아주면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더 효과적으로 피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이니스프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컬러 코렉터에 비해서 굉장히 묽고 얇더라고요. 요건 컨투어 세트 3가지인데요. 이번 이니스프리에서 너무너무 귀여운 걸 많이 만들어줬어요. 이니스프리 썸머 컨투어링 키트 프라이머, 하이라이터, 쉐이딩 3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프라이머 사용을 해줄게요. 요렇게 지금 제가 세 군데 바른 데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얼굴의 나비존이에요. 우리 코팩 붙이는 부위를 나비존이라고 하잖아요. 요 주위로 가볍게 프라이머를 올려서 피부의 요철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똥퍼프로 두드리면서 요철 부분 정리해줄게요. 이 이니스프리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건 저는 보통 컬러 코렉터를 처음에 사용했을 때 다른 제품이었는데 컬러 코렉터가 굉장히 묵직해서 뻑뻑하고 오히려 파운데이션을 밀리게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컬러 코렉터를 그 뒤로는 잘 사용 안 했는데 이 이니스프리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건 굉장히 묽고 얇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제품을 올렸을 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줄 건데요. 이니스프리 롱웨어 커버 파운데이션 C21호 핑크 베이지입니다. 이 제품은 로드샵 중에서도 굉장히 묽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오늘은 정말 정말 소량으로 얇게만 발라줄게요. 자, 얼굴 외곽은 비워두고 발라줬어요. 외곽에 나중에 컨투어링을 또 해줄 거라서 살짝은 비워둘게요. 이니스프리 썸머 컨투어링 키트 쉐이딩을 사용을 해줄게요. 자, 우리 얼굴에 깎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외곽 부분을 과감하게 컨투어링 넣어줍니다. 우리 보통 컬러 코렉터로 쉐이딩을 넣으면 얼굴 부분에다가 많이 바르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과하게 어두워지거나 더 칙칙해 보일 수가 있어요. 턱선 뼈 쪽 가까이에 음영을 넣어주는 게 더 좋아요. 자, 얼굴 외곽 최대한 뼈 쪽에 가까이 붙여서 쉐이딩을 넣어주고요. 쉐이딩의 목적은 얼굴에 입체감을 주는 거다 보니까 얼굴 면적보다는 조금 더 외곽 부분, 뼈를 조금 더 도드라지게끔 쉐이딩을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쉐이딩을 해주고 턱 아래도 가볍게 눌러서 때에도 쉐이딩 넣어줄게요. 똥퍼프 중에서 얇은 삼각형 부분으로 콕콕
쿡쿡 두드리면서 쉐이딩 넣어줄게요. 여름철에는 컬러 코렉터를 더 추천하는 게 유분기에 더 강하고 파우더 타입은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 물이 땀 많아서 얼굴에 피지색이 폭발할 때는 컬러 코렉터를 사용해주는 게 더 좋아요. 자, 얼굴을 조금 더 뽀송뽀송하게 연출해주기 위해서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6번 키듀키듀를 사용해줄게요. 자, 키듀키듀 얘를 써줄게요. 얼굴에 유분기가 올라오는 부분 위주로 가볍게 눌러줄게요. 이니스프리 납자 아이브로우 펜슬 깊은 밤 에스프레소 브라운입니다. 약간의 흑갈색이라 동양인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지금부터 눈화장을 시작해볼게요. 자, 눈화장 처음으로는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매트 4번 수줍은 안개꽃입니다. 오늘은 눈화장보다는 블러셔나 립에 포인트를 줄 거라 눈화장은 음영 메이크업 위주로 들어가 볼게요.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가 색감도 정말 다양하고 자신의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색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애교살 위치 아래에도 음영을 살짝 넣어서 애교살이 더 볼록하게 올라와 보이게끔 만들어줄게요. 이 컬러는 눈 위랑 아래 올리는 대로 컬러감이 너무 예쁘게 올라가서 추천하고 싶은 아이섀도우예요. 그 다음에 싱글 웃었을 때 생기는 애교살 주름 아래 그림자도 한 번 더 넣어줄게요. 자, 아이섀도우 하나만 올렸는데도 눈매가 확실히 더 달라 보이죠? 이니스프리 제품 중에서 제가 약간 로라 메르시에 진저 같은 컬러를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이 컬러가 저는 정말 마음에 쏙 들었었어요. 컬러 만약에 발견하신다면 꼭 사시길 바랄게요. 요거! 자, 두 번째로는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매트 13번 꿀밤 라떼입니다. 이 컬러는 웜톤 쿨톤 상관없이 그냥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오늘은 눈 꼬리 쪽에 음영을 좀 깊게 넣어줄게요. 쌍꺼풀이 얇으시거나 속쌍꺼풀이신 분들은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지나가면서 음영을 넣어주면 쌍꺼풀이 훨씬 더 진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속쌍이시거나 쌍꺼풀이 얇으신 분들은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지나가주면서 음영을 넣어주세요. 눈꼬리 아래에서 위로 조금 더 길게 올려줄게요. 지금 사용하는 컬러는 이니스프리 매장에서도 꽤 인기가 많은 컬러라고 해요. 자, 음영을 넣어주고 다음으로는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손끝에 봄입니다. 얘는 제가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도 잘 쓰는 아이섀도우예요. 펄감도 없고 약간은 밝은 아이보리 컬러라서 두루두루 쓰기 좋더라고요. 자, 애교살 위에다가 하이라이트를 넣어줄게요. 이니스프리 올웨이즈 뉴 오토 라이너 13번 흔들흔들 통나무길입니다. 점막만 얇게 채워주고요. 눈꼬리는 살짝 올리게끔 고양이 눈매처럼 조금은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은 눈매가 더 동그라면서도 깊어 보이는 팁이 있는데요. 눈꼬리에서 눈동자 가운데까지만 아이라이너를 그려주는 거예요. 살짝 타원형으로 둥글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눈매가 훨씬 더 깊어 보이면서도 확 더 트여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시쉐이더 뷰러로 속눈썹을 살짝 집어서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엘라시아 속눈썹 36B로 가닥으로 두 칸씩 잘라서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가닥으로 붙이면 너무너무 예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 마스카라를 해볼 거예요. 마스카라는 이니스프리 스키니 꽁꽁 카라 2호 브라운입니다. 자, 뿌리만 가볍게 눌러서 원래 자신의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붙여서 같이 올려줄게요. 짠, 뿌리만 가볍게 마스카라. 이니스프리 꽃물 톡톡 블러셔 햇살이 물든 어린 수국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블러셔 중에서 제 마음에 제일 들었던 블러셔인데요. 생긴 건 네일통처럼 생겼어요. 저는 오늘 볼 중앙 위주로 올려줄게요. 자, 이 위에다가 더 오묘하고 예쁘게 블러셔 색감을 올려줄 거예요. 두 가지를 섞어줄 건데요. 이니스프리 미네랄 블러셔 속삭이는 라일락과 이니스프리 마이 블러셔 꿈꾸는 프리지아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볼게요. 살짝 웃었을 때 튀어 올라오는 볼 중앙 부위를 한 번 더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속삭이는 라일락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곧 여름이면 수국의 계절이잖아요. 정말 수국수국한 느낌으로 뭔가 발그레하고 뭔가 부끄러운 느낌으로 연출을 해볼게요. 이니스프리 꽃물 코튼 잉크 5호 햇살 말린 수국이에요.